지난 편에는 포카라의 역사와 페어하우스의 전설, 그리고 안나푸르나 캠프 트레킹에 관한 기초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박 6일 동안 걷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에 출발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인 윈드폴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가요,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한국에 있는 어느 가정집 아침 식사에 초대받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레 향에 찌던 권태로움에서 천국의 맛을 느꼈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음식이 주는 힘은 어떠한 증오나 사랑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곳에 장기 숙박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아침밥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팔에 있는 현지 아가씨가 요리한다는데 만약에 한국으로 시집 오면 엄청 사랑받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가이드도 오고 베이스 캠프로 출발할 지프차도 왔어요. 오늘은 고도 2020m에 이르는 간두루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3시간 걸어서 촘농에 있는 숙소까지 가는 겁니다. 3시간 정도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왜 이렇게 짧게밖에 못 가느냐라고 의아해하겠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급성 증상인 고산병 때문입니다. 이걸 예방하려면 고도를 천천히 올려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지 약국에서 2,000원 하는 고산병 치료약 아세타졸 10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고산병 치료약이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도 처방받았는데 이 고산병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잘 걸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뇌사진은 고산병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긴 사람의 MRI 사진입니다. 제가 트레킹하는 중에 가이드도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약을 나눠줬어요. 그 얘기인즉슨 현지인도 고산병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볼리비아 여행할 때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가지고 갔던 치료제 비아그라를 먹었는데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서 밤새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이 높은 산을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 예방약과 치료약을 준비해 갔어요. 포카라에서 안나푸르나 계곡 입구인 나야풀까지는 포장도로입니다. 이동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나야풀에서 트레킹이 시작되는 간드루까지 가는 길은 정말 강적입니다. 비포장은 당연한 거고요. 도로에 비로 인해 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고 도로 밑에 숨어있던 바위들이 막 나타났어요. 거기에다가 진흙까지 뭉쳐져서 아주 진창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프로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그것이 짱일 겁니다. 오프로드 매니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길을 1시간 이상 달리면 오늘 차로 가는 마지막 장소 간드룩에 도착합니다. 이 간드룩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트레킹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드룩보다 더 고도가 높은 쪽에 있는 롯지와 마을에 식량이나 건축 자재 이런 거를 운반하기 위해 가지고 당나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개인 여행자입니다. 가끔 중국인들이 오기는 하는데 거의가 중국인들은 패키지예요. 중국인 빼고는 이제 한국 패키지도 가끔 보입니다. 한국 패키지는 금방 표시가 나요. 화려한 복장에
뭐 요리사까지 동반한 그 포터와 가이드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요. 유럽인들은 곱게 보지 않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무슨 히말라야에 오느냐. 뭐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저보고도 비아냥되더라고요. 다 들렸어요. 험지에서 보통 한국인을 만나면 무척 반갑습니다. 당연히 뭐 인사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번 트레킹에서는요, 제가 외면을 당했어요. 제 꼴이 거지 꼴이라서 그러는지 이 패키지 오신 분들이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 상했습니다. 간다르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차가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걸어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곳 길을 걸으면 지켜야 할 불문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길에는 그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사람보다 당나귀가 우선입니다. 출렁날이 건널 때도 당나귀가 먼저 가고요. 산길에서 당나귀를 만나면 당연히 피해줘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언덕 쪽으로 몸을 피해야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낭떠러지 쪽으로 피했다가 당나귀한테 밀리면 큰일 납니다. 걷다가 보면 건축 자재, 식량을 등에 진 당나귀를 정말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짐을 등에 진 그 포트를 만나면 양보해야 돼요. 이분들은 정해진 장소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짐을 옮겨야 됩니다. 먼저 가도록 당연히 양보해 줘야 되겠죠. 제 짐을 옮기는 그 포트 겸 가이드는 어물입니다. 이 어물은 5박 6일간 제 짐 8kg를 등에 지고 가이드를 겸해서 동행할 겁니다. 이 친구는요, 비교적 고소득자인 그 히말라야 가이드가 되려고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덕에 제가 숙소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뭐 짐을 대신 져주는 바람에 당연히 가볍게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고마웠습니다. 이 5박 6일을 그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가이드 말고도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피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피양 정말로 대단한데요. 포트를 그 사람은 고용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배낭을 다 짊어지고 다녔는데 나보다 더 잘 걷고 씩씩했습니다. 1년간 그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인도 여행 중에 갑자기 안나푸르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왔답니다. 피양은 인도로 오기 전에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가고 싶었는데 사실 무서워서 엄두를 못 냈거든요. 이 아가씨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요번 코로나 끝나면 바로 저 아프리카로 가려고 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아가씨하고는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같이 하고 헤어졌는데 룸비니에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도 만났어요. 다음에는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나면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줄 텐데. 산길을 쭉 따라 걷다가 계곡을 만났습니다. 이 계곡 위에 출렁다리가 하나 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고요. 그 위를 출렁다리로 연결해 놨습니다. 출렁다리 길이가 278m라고 왔는데 그냥 보면 아찔해요. 근데 바로 못 건넙니다.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당나귀가 먼저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나귀가 다리 위에 있으면 사람은 통행할 수 없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3시간을 쭉 걸으면 촘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숙소 피시테일 롯지에 도착합니다. 이 숙소 바로 앞에는요, 네팔인들이 성스러운 산으로 생각하는 마차 푸차레를 바라보고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 마차푸차레에는 그 봉우리 모습이 물고기 꼬리를 닮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마차푸차레가 네팔어로 물고기 꼬리라는 뜻으로 불려요. 이곳 숙소 이름은 같은 뜻이지만 영어인 피시테일입니다. 이 마차푸차레는 신성한 산입니다. 그래서 등산이 금지되어 있고요. 히말라야에 있는 그 여러 산들 중에 유일하게 미등정 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차푸차레는 그 에베레스트와 가까운 곳에 있고 네팔로로 어머니의 보습 목걸이를 의미하는 아마디블람 그리고 스위스의 마테호른과 더불어서 세계의 3대 미봉입니다. 예쁘다는 거죠. 사실 예뻤어요. 좀 뭐 여기에는 누가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논란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동행한 그 피양은요, 석양의 그 마차푸차레 봉오리가 붉게 빛나는 것을 보고 나서 불타는 고구마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피시테일에는 한국인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칸판에 신라면, 김치찌개 등 한글로 쓴 그 메뉴판을 적어 놨고요. 식당에는 한글로 남겨진 방문 기록이 즐비합니다. 이 롯지는 얼마 전까지 식사를 하면 숙박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롯지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결과 예외 없이 받기로 결정을 내고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 돈 5,000원 받으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숙박비만 저렴하지 나머지는 모두 비쌉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식재료를 입까지 짊어지고 온 노고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먹은 김치볶음밥, 마늘수프, 우리 입맛엔 괜찮았어요. 여기서부터는 냉수도 사 먹어야 됩니다. 서양 사람 중에 일부는요, 그 네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그대로 마십니다. 그래도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물을 그냥 먹으면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석회 성분 때문에 바로 배탈 납니다. 와이파이 사용하는데 100루피, 핸드폰 충전하는데 100루피, 뜨거운 물 1리터에 100루피, 뭐 여기는 뭐든지 하기만 하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기꺼이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일정액 이상 그 식사비를 지불해야만 가이드가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요, 식당에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윈드폴 그 사장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밥맛이 없어도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이드가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라고 당부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동반해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다녀올 생각이라면 바리바리 음식 싸가서 가이드 굶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본격적인 트레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